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카가 이제 애플카인데요. 오늘 또 애플카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이슈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애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하는 부분이고, 뭐 2025년까지 애플이 지금 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또 가지고 있는 모습.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애플과 관련된 협력업체를 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면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시장에서 하나의 큰 테마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애플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이 애플카에 대한 이슈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건지 한번 그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주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카라고 했을 때, 애플카에 대한 전기차 진출에 대한 이슈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LG라든지 LG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런 LG 관련주가 2021년도 보면 애플카를 만든 협력업체로 지정될 것이다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뭔지 한번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지금 또 애플 관련주는 또 여타의 또딴 종목군들도 함께 대거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 시사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관련주도 좀 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애플카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다. 여기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 애플카만의 특성, 그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살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도 샤오미라든지 또는 이제 하웨이카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애플카가 나왔을 때 애플은 어떤 형태를 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애플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엔진이에요. 이 엔진에 대한 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엔진에 대한 힘으로 자동차 브랜드 네이밍이 결정될 정도로 우리가 독일 차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엔진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IT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들의 색깔을 살리든 이런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있는 회사들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엔진이 없어지는 시장,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장으로 지금 주식시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뜻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토모티브라든지 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시대가 왔다. 전기차가 하나의 첨단 부품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애플카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 팍스콘이라는 중국에 있는 기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대신에 브랜드만 애플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물론 애플이 공급을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 부품을 만드는 것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만들어서 애플 휴대폰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많은 IT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러면 부품은 누가 만들 것인가라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부품에 대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내연기관 차들의 회사들이.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되면 대부분의 부품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이 될때 사라지는 부품의 수가 약 12,000개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품의 수가 사라지고 대부분 다 전장 부품화가 되고,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카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애플은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부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하청을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찾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협력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리비안에 상장되었을 때 리비안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애플카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웃긴 거는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애플카 관련주와 리비안 관련주였어요. 리비안 관련주와 애플카 관련주가 겹칩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는 거지, 애플카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LG전자 관련주, 마그나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였던 것들, 2021년도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움직였던 것도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였던 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 애플카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진출이 나온다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품은 애플이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그거 부품들을 대부분 다 땡겨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품사에서 우리가 마그나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3위권의 부품사를 가지고 있고, LG는 인포테인먼트와 모빌리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자, 오늘 일지테크라는 기업이 상한가로 갔죠. 자, 일지테크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9년 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자, 토비스가 오늘 신고가로 갔습니다. 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대성파인텍도 상한가로 갔는데, 대성파인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LG전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나인테크, 나라이맨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전일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마콘덴서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애플카 관련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전장부품과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물으셨어요. 자, 전기차 관련주가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냐? 2차전지 관련주가 전기차 관련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개념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는 행정구역상 강남구예요. 서울시가 큰가요? 강남구가 큰가요? 2차전지 소재는 송파구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구들, 강남구와 강북구, 노원구, 종로구 여러 가지 구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기차가 있고, 전기차 안에 세부적으로 2차전지가 있고, 2차전지 소재가 있고, 공정장비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것은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공정장비 관련주,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이 2021년도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가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가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 확장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송파구, 강남구가 포화 상태예요. 나머지 집값이 또 오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거 안에서 다른 여타의 관련주들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라든지 공정장비라든지 차량 경량화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왔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따라왔던 거거든요. 그럼 그 밑에서 같이 가는 테슬라 관련주, 애플 관련주, 리비안 관련주, LG전자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전력반도체,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라는 섹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섹터군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나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PCB 관련주가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어제 텔레칩스가 또 신고가를 갔어요. 전일 급등 양상 보였던 것이 MLCC 관련주예요. 어때요? 다 전기차 안에서 세부적인 소카테고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현재는 순환매를 도는 과정이라고 봐줘야지만 지금 현재 애플카 관련주가 왜 올랐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라이다 관련주와 3D 센싱 카메라 관련주가 함께 움직였어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한 번씩 갔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이라는 섹터군 안에서 이 라이다와 3D 센싱 카메라 관련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이 더욱더 이슈가 되고 부각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2022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전기차가 될 수 있는데 애플카 관련주라는 부분으로 작게 봐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시장 자체를 크게 봐줘야 된다. 전기차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분류해서 우리가 하나씩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자, 2022년도는 전기차가 확장되는 시기. 지금까지 오른 종목 말고 오를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애플카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측면에서 봐줘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항상 주식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해서 100% 넘는 종목군들도 벌써 3개가 달성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부 마그네틱 같은 기업들도 또 90%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항상 이렇게 주식을 선점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